날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낮까지 이어지겠고 아침까지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오르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아침까지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영동과 경남, 제주 지역에,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연휴를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겠는데요. 코로나19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